자, 22장 에스겔 22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악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이번 주 주일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고등부 수련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는 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성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고 좌우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 생명나무로부터 만국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어디 있냐? 천년 왕국 가운데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보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회복됐을 때 그 보좌가 지금 낙원에 있죠. 낙원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 예루살렘 실제 이 땅이 예루살렘 가운데 내려와서 사해로까지 그 물이 흘러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사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네,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첫 에덴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성을 다시 한번 천년왕국으로 마무리하면서 완성시키는 것이 인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한 가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무너졌던 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제가 어떻게 해요? 천국이 침노하여 내려왔던 에덴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제 종로로 타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가만히 놔두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22장을 읽었는데 23장, 16장을 읽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피투성이 같던 너 야곱을 다시 한번 부르셨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떠났습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더 이상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선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니까 주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랑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 갖고 죄인이어서 버려줘야 마땅한 우리를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약간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이 뭐 강야 가운데 있는데 그 강야에서 구별되어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막 중심 주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을 다시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천국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단순히 강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성막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주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보였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나라가요 처음에 언약궤 위에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으로 사울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부국 강명을 누리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 나라를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능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죄를 짓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주님이 세웠던 나라가요 그릇을 다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릇만 뺏긴 게 아니에요. 왕들의 두 눈이 뽑혀지기 시작해요. 왕들의 두 눈만 뽑혀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성전이 불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시 세웠던 예루살렘 성이요 역대사 36장에 보면요 비참하게 불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요 이것이 불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성이 불타느냐? 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지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발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이 누구를 부르느냐? 원래는 선지자들을 부르세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뭘 했다고 말해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원래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벌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밥벌이를 위해서 성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왕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더 이상 회개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가 뭡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어요. 그 안에는 죽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고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나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를 칠하고 있어요. 너네 괜찮아? 평강하도다, 평강하도다. 평안하도다, 평안하도다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가장 첫 출발은 뭐냐면 강대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가운데서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회개의 메시지, 세상을 향한 진짜 메시지들이 아니라 회를 칠한 듣기 좋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귀를 가려주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어떤 소리들이었느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내요. 어떤 환상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대, 우리 가운데 안전을 주신대, 회개가 빠졌는데 그냥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님이 복을 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가운데요 이 거짓 복수리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언한다고 말하고 환상 본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은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요 회개를 점점 빼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기복신앙에 빠지기 시작하고 거짓 복술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혼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 내 영혼이 진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이 임하기 시작할 때는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회개가 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외쳐지기 시작하지 않기 시작할 때 거짓 보슬이 만행하기 시작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게 만들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악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외치지 않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땅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어떤 삶이래요? 사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포악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 포악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강탈을 일삼기 시작해요. 가난하고 곤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악제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을 절제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옆에 있는 사람 위해 죽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이기심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떡해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었다는 거야. 중보자가 없었다는 거야. 주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냥 멸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요. 주님은요, 주님이 이르시는 모든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알려주길 원했어. 눈물 흘리길 원했어. 근데 주님이요, 그 일을 멈춰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이 찾았대요, 안 찾았대요? 찾았어요. 주님은 여전히 이 성을 멸마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공의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칠 자들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찾고 찾고 찾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시절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외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만큼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느냐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지났어요. 이 월화수목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월화수목금 동안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면서 말씀이랑 부대낌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부딪힘이 없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야.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조차 사라진 상태. 이게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인 거야.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 열방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의를 불법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눴잖아요. 양심이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할 수 있어요. 양심이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이었어. 근데 양심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진다고 해요. 더럽혀진 양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양심이 유지되기 시작하면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고 말해요. 양심은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양심 역시도 어떻게 해요? 불명확하다는 거야. 우리의 양심은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진리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진리가 빠지면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진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진리인 문화와 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받기 시작해요. 죄의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아닌 세상에서 정해준 기준으로 죄를 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이 바뀌기 시작하고 살아가는 행동, 말투,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셨던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의 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죄가 정당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 무너지는 문화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항상 누구에게 보내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지자를 다음 세대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들을 항상 누구에게 보내시냐? 다음 세대에 보내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세대의 세대를 이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갔는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 다른 세대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경홀히 여기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요, 죄를 두려워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다음 세대에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윗이 죽습니다. 이전 세대가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전이 누구예요? 건물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교회 자체이고 성전 자체이고 성벽 자체인데 그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회개가 빠지기 시작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가운데 거침없이 뭐가 쓸려 들어와요? 방주가요. 고페로로 정확하게
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순간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나라를 세우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지키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면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지금을 지켜도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간 모든 것들이요, 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있는 아까 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전도에서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계속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교회가 시대마다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지 않아요.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죽어가기 시작해요. 중보자가 없으면요, 씨앗은 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누가 심겼어요? 바울과 아볼로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심었어요. 그들이 심지 않으면요,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은요, 그냥 이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만들 때도요, 주님이 그냥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헌신, 눈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습니까? 복음은요, 피의 역사예요. 피로써 그들이 죽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해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가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생을 안 걸어. 그냥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내 주변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모든 잘못된 기도 제목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성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에스겔이 기도했는데, 에스겔의 동시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남은 자는요, 극소수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극소수라도요,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자를 찾고 있는 거야.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대국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키고, 또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성경을 통해 연구하지 않으니까 내 이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내 자녀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대로 만드는 법을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 내 가치관이 들어가기 시작해. 여러분, 이러면요, 다음 세대 망합니다. 왜? 내 욕심이 들어가면요, 내 것은 뭐예요? 다 죽음의 것이에요. 사망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성경 말씀 그 이상으로 가는 순간요, 다음 세대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오늘 좀 정확하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먼저 좀 자세히 알아야 시대의 흐름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칠판을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몰랐던 분들은 몰랐던 것 같은데,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근데 그 눈물의 첫 출발이 다니엘서 2장인데 그 2장에 보니까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금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은이 있어요. 그 다음은요, 동. 그 다음에는 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흙으로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은 뭐래요, 여러분? 사자라고도 부르고, 이 사자를 어떤 나라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을 뭐라고 했어요? 곰. 이 곰이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이 동이, 은이 곰이 나라고 페르시아 나라인데, 페르시아도 대제국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져요. 누구에 의해 무너져요? 동의 나라. 이 동의 나라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염소와 양이라도 표현됐고 표범이라도 나와있죠. 요 표범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큰 뿔이 나온대요. 그 뿔이 누구예요? 헬라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알렉산더였죠. 헬라가 이 표범의 왕이 돼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 대제국을 이루는 가장 마지막 철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서운 짐승인데, 요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 대제국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모든 것 뒤에 여러분 짐승 뒤에 뿔이 나오는데
요 뿔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는데 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로 이어져 있는 뭐예요? 하나의 동상, 금신상, 바벨탑이면서 만몬신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요 나라를 쭉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한 나라가 나오는데 뭐가 던져져요? 돌이 던져진다고 했죠. 그래서 돌의 나라라고 했죠. 이 돌의 나라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든 가정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줬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 전도에서 말한 것처럼 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고 요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정확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다니엘서의 비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못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뭐와 같대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뭐와 같대요? 구매발 같고 그 입은 뭐와 같대요? 사자 입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자, 곰, 표범 요 모든 걸 합쳐서 짐승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요 시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단순히 계시록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뭐예요?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이 여러분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창세기 11장이 처음이었어요. 창세기 11장이 처음이었어요. 구 바벨론 어떤 신바벨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 바벨론 그 시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니엘서는 헬라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헬라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부터 보면 여러분 뭐 어떤 내용이 나와요? 8장 우리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이에요. 로마에 대해서까지도 분명하게 예언을 했어요. 로마를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이 로마가 큰 제국이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니엘에게 누구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하느냐?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란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지금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두 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페르시아예요. 근데 누구도 이길 수 없던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숨연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의 땅을 떨어뜨렸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강하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지금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알렉산더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8장부터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서 헬라에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누가 나와요?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자세하게 이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로마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뿌리가 되는데 헬라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설명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헬라는요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가 헬라를 장악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의 땅을 장악했는데 뭘 못 장악했어요? 헬라의 문화를 장악했습니까? 못 장악했습니까?
장악을 못했어요. 로마가요 헬라를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헬라가 로마를 장악한 겁니다. 왜? 문화가 여전히 헬라 문화권이야. 헬라의 말을 쓰기 시작하고 헬라의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헬라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로마의 길을 통해서 문화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이긴 거예요? 헬라가 이긴 거야. 왜? 헬라가 로마의 문화권을 완전히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문화이다. 이 문화가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 불러와서 뭘 시켰어요? 10대들을 교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뭘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뭐를 제정했어요?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육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바뀌어진 가치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는요 곧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교육과 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교육과 법을 통해 문화가 생성되고 그 문화가 자리 잡으면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마중물에 대해서 교육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법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문화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뭘 실패했어요? 문화를 바꾸는데 실패했어요. 다시는 여러분 로마는 뭘 했습니까? 모든 길을 통합하기 시작해요. 종교를 통합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걸 타고 뭐가 흘러가요? 문화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시대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어나냐면 로마 신화라고 해요.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해요.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말해요. 왜? 이 그리스로부터 있었던 그리스가 헬라잖아요. 헬라로부터 있던 문화가요. 로마의 모든 옷을 입고 그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는 사실상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를 통해서 나오는 게 맞는데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헬라라는 문화권을 통해서 적그리스의 세례가 뭐예요? 양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에서 표현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자와 같다, 곰과 같다, 그리고 뭐와 같대요?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이 헬라의 문화가 교육과 법과 문화를 통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점령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다 다른 나라 같아요. 프랑스가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가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하기 시작해요. PC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문화 막시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프랑스야. 근데 프랑스가 아니에요. 여전히 미국이야. 미국이 미국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동성애가 넘쳐나가기 시작해요. 성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왜? 문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 문화를 막지 못하는 순간 다음 세대에게 뭐가 침투해 들어가요? 가치관의 침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치관의 침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가치관은요 곧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교회를 지켜도요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요. 이 문화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아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지금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미국이 무너지기 전에 미국의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뭐예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공동묘지가 돼요. 왜? 이 문화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헬라가 어떻게 침투에 들어와서 로마를 무너뜨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 1위의 나라야. 누가? 미국이. 그러니까 내가 강권하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영원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미국과 완전히 달라요. 왜? 미국에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기독교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뭐에 침투했기 때문에? 문화가 침투했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나라에 침투하는 순간요. 이 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가치관은 그 안에 있는 숙주, 이 문화를 통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4차 산업혁명으로 통합이 일어나요. 근데 그 통합이 일어나는 핵심, 내 수뇌부에 누가 있느냐? 이 문화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무역을 하면서 경제에 뛰어나요.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요? 음악을 다루면서 문화에 뛰어난 사람이요. 동과 문화를 딱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아니라 더 이상 총각칼과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다음 세대에게 침투해 들어가요. 교육과 법을 바꿔서 문화를 바꿔버리고 요 문화가 바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법이 더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해요? 더 적그리스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통합된 나라 가운데 누가 실세예요? 문화를 지고 있는 사람이 실세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이 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돈 적그리스도의 돈의 흐름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흐름이 바로 이 문화의 흐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 중에 자칭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돈줄을 대줬던 로스차일드 가문. 근데 그 돈줄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칼 막스라고 했어요. 이 막스의 이론을 통해서 뒤에 누가 돈을 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론들이요 전 세계에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라는 거예요? 막스의 이론으로 교육하기 시작해요. 그 교육했던 사람이 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오늘날은 뭐가 되겠어요? 차별금지법이 되겠죠. 독소조항을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오류를 분석했던 사람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화의 계모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공산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게모니라는 단어인데 헤게모니 앞에 두 글자 뭐가 붙었어요? 문화가 붙었어요. 문화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걸 그들이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가 무려 1919년이에요 여러분. 1919년 지금 약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동안 그들은요 이 문화 영역에 침투하려고. 왜? 문화는 뭐예요? 보고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생명의 근원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지키래요? 눈과 귀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눈과 귀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 하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란 말이에요. 보고 듣는 거. 이 보고 듣는 걸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그들이 치열한 전쟁을 하기 시작해. 근데 이 전쟁이 약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냐? 아니요. 100년 훨씬 전부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를 탁월하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칼 막스는요 전 세계 인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문화 헤게모니를 정리한 사람이고 이 정리한 것을 실제적인 이론으로 만든 게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람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독일에서부터 신좌익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좌익을 통해서 프랑스에 뭐가 일어났어요? 68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 혁명을 일어나기 위해서 문화를 교육으로 책 한 권으로 만든 게 막스인데 그럼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문화 헤게모니의 핵심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으세요?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이 헬라는요 문화의 성지예요. 문화의 성지. 여기서부터 사실상 뭐가 출발했다고 보면 돼요? 공산주의가 출발했다고 보면 돼요. 요게 헬라가 문화인데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헬레니즘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헬레니즘. 요 헬레니즘이 헬라의 문화권인데 헬레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 뿌리가 공산주의가 사실 뿌리가 아니라 헬레니즘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어떡해요? 공산주의를 이긴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헬레니즘은 여러분 뭐냐? 이성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이성주의. 원래 우리는 무슨 주의였어요? 신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헬레니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 누구 중심으로 살아? 인본주의, 내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야. 사람 중심으로 살아라는 이 말이 요 헬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은요 지식,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뭐를 추구한다고요?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들이 도달하는 것이 뭐냐? 철학이에요.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철학에 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헬레니즘의 핵심이 뭐냐? 철학주의인데 철학주의. 이 철학이 들어가면 여러분 철학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론 같잖아요. 이 철학을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는 종교랑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 철학이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이 유학하기 시작했냐면 스토아 철학이 유학하기 시작했어요. 스토아. 어떤 철학이라고요? 스토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헬라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예수님 이후니까 어디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인데도 여러분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요? 헬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 어떤 어로 적으셨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헬라어. 로마 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적혔단 말이에요. 왜? 문화를 완전히 뺏겨버렸으니까. 그 글 자체도 언어 자체도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덴이고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라고 했어요. 여기가 헬라 지방 중에서도 이 그리스 지역에 여기 아덴이 뭐냐면 그리스의 수도였어요. 그 여러분 문화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가 있었던 헬라와 고린도란 말이에요. 이 헬라와 고린도가 문화 헤게모니가 있는 곳이니까 문화 헤게모니를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이 바울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어떻게 어디로 직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과 고린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문화 헤게모니 가운데 직진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깨부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을 깨부수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덴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덴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느냐? 자,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요. 변론. 왜? 그때 사람들은 변론하고 토론하는 걸 굉장히 즐겼는데 왜 변론하고 토론하는 걸 즐겼느냐?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요때 당시에 철학자들과 신학이 여러분 분리되어 있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왜? 신약 성경도 성경에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바울이 아덴을 갔는데 아덴의 철학자들이 넘쳐나요. 특별히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에피쿠로스파가 있고 하나가 지금 나오는 뭐예요? 스토아파가 있는 거예요. 요 스토아파와 또 다른 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이 스토아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먼저 요거를 나누면 한번 따라볼까요? 유물론 뭐가 나왔다고요? 유물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유물론. 여기서부터 유물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철학이 두 가지의 계보가 있습니다. 유물론의 계보가 있고 또 하나가 영지주의의 계보가 있어요. 영지주의. 무슨 주의라고요? 영지주의. 이 플라톤을 통해서 영지주의 이분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이분법이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 뭐라고 말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대요. 어떤 세상? 이데아라는 세상이 있대요. 이데아. 근데 그 이데아라는 세상이 거기가 신이 살고 있는 데인데 우리가 원래 신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이데아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데아 말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을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몸. 몸이 감옥이고 이 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는 것을 철학에서 가르치면 철학에서. 그러니까 철학이요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철학을 통해서 그들이 뭘 하길 원하느냐? 우리가 진짜 자유. 진짜 진리를 찾고 싶은데 이들도 진리를 찾으려고 탐구하니까 계속 변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진리를 알려줄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와, 그들이 믿는 진리는 뭐냐? 한번 하면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탐구하려는 마음이 이 철학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철학자 가운데 이 스토아파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가운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 자연이라는 거야. 자연. 우리가 자연으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도요.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 신을 믿는데 하나님이란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다.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한 거예요? 네 글자. 유. 유에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이고 또 신이 우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물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누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런 유래놀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이 스토아파를 통해서 철학이 스토아를 통해서 유물론이라고 하고 유물론이 정리가 된 게 여러분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스토아파로부터 나왔고 이 스토아파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철학을 통해서 나왔고 이 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성을 통해 나왔고 이 이성이 헬레니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 공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거야. 이 헬레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종교적이에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보세요. 10대 종교에 포함되잖아요. 왜? 단순히 유물론이 아니에요. 신의 개념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냥 그 하나이고 유물론 안에 있기 때문에 살인을 어떻게요? 정당화하기 시작해. 왜? 뭔지 뿐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의 기초로는 게 철학이야. 그러니까 철학을 잘못 배우면 여러분 좌파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왜? 잘못된 사상으로 유물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유물론 철학으로 들어가니까 스토아학파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당시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합니다. 자살. 왜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게 철학의 최고의 단계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왜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하냐? 아, 우리가 계속 연구해봤더니 사람이 결국에는 뭐예요? 자연이야.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스토아 학자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내가 죽으면 내세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가 원래의 본분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자유를 찾는 길이야. 왜? 자연이 신이고 내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것을 깨닫고 자살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이 스토아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용감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살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의 끝엔 누가 있는 거예요? 자살의 영, 죽음의 영, 귀신이 있는 거예요. 철학의 끝은 항상 뭐가 되느냐? 귀신으로 끝나요. 귀신으로. 여러분 철학과 이성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가 나왔다 했어요. 영지주의는요 이 스토아 철학과는 다르게 유물론이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상? 이데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데아 사상. 요 이데아 사상의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뭘 만드느냐? 니골라당 영지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니골라당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발람의 교육을 말하면서 니골라당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철학에 나오는 두 대부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요 유물론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와 스토아 학파와 요 플라톤의 영지주의가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 근데 또 다른 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금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이면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보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구원파도 있어요. 왜? 요게 합쳐진 거야. 요들은 뭐라고 말해요? 영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몸. 타락한 몸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내 영은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이들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철학 사조가 어디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가고 지금도 침투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푸뉴마와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을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가져온 겁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다른 데서 가져온 거고 푸시케라는 말은 이 영지주의에서 가져왔어요. 그 혼과 영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에서 벗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사조들이 뭐냐? 이성으로부터 나와요. 이성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헬레니즘의 교육과 법과 문화가 오늘날 모든 세대를 어떻게 해요? 장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요 철학사조 말고 한 가지의 철학사조가 더 있다고 했어요. 원래 헬레니즘 전에 헬레니즘은 여러분 헬라 때부터 만들었잖아요. 헬라 이전에 어떤 사조가 있었다고 했어요? 한번 따로 할까요?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 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헬레니즘을 통해서 진보가 나왔잖아요. 이 헤브라이즘을 통해서 보수가 나왔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뭐냐면 감성이에요. 감성. 뭐라고요? 감정, 감성이에요. 여기는 이성이고 여기는 감성이에요. 이 헤브라이즘을 믿기 시작하면 이성을 따라요? 감성을 따라요? 감성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 감성을 따르니까 여러분 지식, 지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면 현상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뭘 추구한다고요? 현상을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나눴죠. 요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바울이 헤브라이즘과 헬레즘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아덴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덴을 지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아덴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갔는데 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두 번 쓰잖아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인데 잠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자, 1장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 시작. 유대인은 뭐를 구한대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헤브라이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감성을 가지고 뭐를 찾아요? 표정. 이 환 내가 쓰고도 뭐라 쓰는지 모르겠다. 뭐였더라? 그러니까 현상.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써도 뭐라 쓰지만 감성을 통해 현상을 추구하고 이 헬레니즘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구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철학 대신에 뭘 구하기 시작하냐? 종교심이 가득하기 시작해. 뭐가 가득하다고요? 종교심이 가득하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종교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아야 아니에요. 아니요. 종교라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 헬레니즘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헤브라이즘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감성적이고 현상을 추구하기 시작해. 이 현상을 추구하니까 종교심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이 종교심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지 알아요? 황금 우상을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져. 40일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와.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종교를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나인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헤브라이즘과 이 헬레니즘은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다시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헬라니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헤브라이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표적을 찾으려고 종교심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성이 가득해요. 근데요, 그 모든 것 때문에 뭐를 부인하게 돼요? 복음을 부인하게 돼요. 왜?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이성과 감성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감성적인 신앙생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신앙생활에요? 이성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 요 모든 생각의 사조가 뭐가 되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요 사조들이, 이 사조들이, 견고한 진이 된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가운데는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가 누구한테 적은 책이라고요? 요 두 개가 가득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깨부수는 게 뭐래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모든 사고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사고, 보고 듣는 거를 통해서 헤브라인즘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심이 강력한데 내가 만든 예수를 믿게 만들어. 또 한편으로 감성적이고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성을 믿게 만들어. 이성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이론을 통해서 내가 알므로, 영지주의가 뭐냐면 신지식주의입니다. 내가 알므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알므로. 여러분 알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모든 세대는 요 두 가지 사조로 이뤄가기 시작해요. 요 두 가지로 어떻게 이뤄가기 시작하느냐? 원래는 요 두 가지가 따로따로 해요. 여기 원래 가장 먼저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헤브라이즘. 여기 뭐가 있어요? 헬라니즘. 요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가요. 근데 항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형상들이냐? 요 두 가지가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합쳐지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 헤브라이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종교심이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다 뭐가 있었어요? 삼신할머니 믿기 시작해요. 종교심이 가득해요. 왜? 이성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 귀신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감성적인데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잘못된 걸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요게 끝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헤브라이즘이 먼저였는데 헬라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식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두 개, 종교와 철학이 합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철학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 했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이 정치가 여기서 나오고 종교가 여기 위에 헤브라이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를 합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명의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한 명이 뭐예요?
정치적 적그리스도. 또 한 명이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항상 합쳐지는 시즌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문화가 나왔어요. 이 문화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통합하기 시작해요. 종교를 어떻게 해요?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뭐가 나왔어요? 가톨릭이 나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종교와 철학, 정치가 합쳐진 거예요. 특별히 313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교로 딱 가톨릭이 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까? 분리됩니까? 하나 되기 시작해요. 요 하나 되는 요 사건이 바로 로마의 중세 암흑시대예요. 요 중세 암흑시대 때 어떻게 해요? 교황이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말한 대로 세계가 어떻게 해요? 재편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 재편되는 요 일들이 일어나고 끝나느냐? 자, 끝나지 않아요. 왜? 요것이 하나 되고 끝나는 시즌은 어떠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날 때가 와요. 뭐로 끝나요? 95개 반방준이 몇 년도에 일어나세요? 1517년 때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요. 근데 요 암흑시대가 끝나면서 이때는 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편이 일어나면서요, 요 힘이 두 가지로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쭉 이어지면서 뭐로 이어지느냐? 모더니즘으로 이어져요. 어떤 이즘이 일어난다고요? 모더니즘. 요 모더니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느냐? 계몽주의 모더니즘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모더니즘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모더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핵심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나눴는데 예전에.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는 인본주의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삼각형이 돼 있는 인권선언문을 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모더니즘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근데 요 모더니즘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의 모더니즘, 청교도를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모더니즘 사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아니 프랑스랑 이 종교개혁을 했던 미국이랑 똑같은데 왜 나라가 프랑스는 안 되고 미국은 잘 되는지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뭐예요? 계몽주의를 통한 자유를 찾아요. 근데 이 미국은 뭐를 통한 자유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더니즘 가운데, 계몽주의 모더니즘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주의적인 모더니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상종에게 눈가림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종교개혁의 열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더니즘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정확한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원래는 종교개혁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으로 시작했다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이 계몽주의 모더니즘으로 빠졌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왜? 신자익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독일이 원래 종교개혁의 나라였는데 여기서 신자익이 나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떻게 해요? 신자익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연구하기 시작해. 그 연구한 거를 프랑스와 합작하기 시작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계몽주의적 모더니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시해가지고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뭐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근데 그 답이 여기 프랑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먼저인 게 답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모더니즘의 답을 종교개혁자들은 뭐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답일 줄로 믿습니다. 모더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더니즘 가운데 무엇을 답으로 하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모더니즘의 답을 모르나요? 헬라니즘을 넣는 거예요. 뭘로 넣어요? 헤브라즘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더니즘, 우리는 답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답을 계속 뭐에서 찾아요? 이성에서 찾는 거예요. 공부해서 찾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공부 100날 해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나. 그리고 성공해보세요. 행복하나. 이 사람들이요, 이성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행복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답은 있는데 그 답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답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답이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더니즘의 큰 두 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몽주의의 모더니즘이 완전히 박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더니즘 시즌이 지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68혁명이었어요. 68년. 무슨 혁명이요? 68혁명. 여러분, 모더니즘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두 축으로 가고 있다가 중세 암흑시대에 하나로 뭉쳐졌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이 모더니즘에 나오는 요거는 그러면 어떤 둘 중에 뭘까요? 헤브라이즘입니까? 헬라니즘일까요? 이성중심이야. 헬레니즘이겠죠.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모더니즘주의를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보니까 이들이 계속 연구해보니까 68혁명 일으키면서 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야, 우리가 이 중세 암흑시대, 이게 뭐냐면 프리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전시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모더니즘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세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모더니즘 때는 누가 잡고 있었어요? 한 권력이. 그것도 기독교죠. 이 중세 암흑시대 때 가톨릭이라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 거대 세력이 전 세계를 잡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바꿨단 말이에요. 계몽주의들이 바꿨단 말이에요. 계몽주의로 바꿨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그 안 바뀌는 이유를 이들은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아, 뿌리가 안 바뀌어서 그래. 뿌리가. 계속해서 서구 뿌리가 우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뿌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뿌리를 무너뜨려야 돼 해가지고 이들이 68혁명 일으켰다고 우리가 계속 나눴죠. 그래서 68혁명 이후로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24년까지 이 시대를 포스트 뭐라고 불러요?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자, 여기는 답이 있어요. 여긴 답이 왜 안 나오냐고? 없어. 여기는 뭐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프리모더니즘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답이 되는 거고 여기 모더니즘 뭐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답이 없는 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말하고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자유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답이라고 말했던 게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 일들이 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원래 있었던 답이 틀린 게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요 뿌리가 모더니즘의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진짜 모더니즘의 뿌리는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보면 핍박당하게 되고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게 다 찬성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여러분 이성주의일까요? 감성주의일까요? 이성일 것 같아요? 감성일 것 같으세요? 감성이에요. 왜? 네 감성이 원하는 대로 해. 네 감성이 원하는 대로.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앞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이성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종교심이 강력해져요? 안 강력해져요? 강력해집니다. 왜 강력해지는 줄 아세요? 계시록 여러분 마지막 전 3년 반이 끝나고 보세요.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종교심을 가지냐? 포스트 모더니즘, 이 헬레니즘은요 감성을 자극하고 어떻게 해요? 그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종교심이 뭐냐? 유에이지라는 거예요. 유에이지. 종교심이 있는데 종교의 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딱 올려놓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이, 여러분, 요 이론들에 따라서요,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가. 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잠깐 우리가 PPT 잠깐 한번 좀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띄어져 있는 게 있죠? 요게 모더니즘 건물이에요. 모더니즘은 뭐예요? 이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실용주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네요, 동그래요. 네모네요.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산업혁명의 이성주의의 헬레니즘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더니즘 건물들은 다 네모라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한 답이 바뀌기 시작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상을 받았던 건축 건물이 오른쪽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무너져가는 건물 같은데 저게 상을 받아요. 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뭐를 말해요? 영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영감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영감은요, 그동안 있었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게 새로운 뭐라고 생각해요? 문명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미술, 현대미술. 여러분 이게 예쁘세요? 뭔지 모르겠죠. 회개망측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게 상을 받아요. 자, 상 받은 작품들을 한번, 세계적인 상을 받은 작품들이에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변기통에 그냥 글자 하나 적어놨어. 근데 세계적인 상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수연이가 그려도 더 잘 그리겠다. 근데 여러분 저거 누가 그린 거야? 저거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기 앞에서 한 10분 정도 감상하면서 와 심도 깊게 그렸다 이렇게 말해야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문화니까.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게 굉장히 뭘 어떻게 하는 거야?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으로 저거 뛰어난 그림이야. 저거 위대한 그림이야.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 시작해.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해. 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더니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저게 당연히 마음에 와닿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게 오라. 저게 창의적인 거야. 저게 괜찮은 거야. 저게 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 있던 그림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장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품들이요. 이 풍선, 그, 아시죠? 풍선으로 만든 저 강아지. 저 강아지가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징으로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거를요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풍선기를. 풍선기의 제목이 파랑, 오렌지, 자홍, 빨강, 노랑을 만들었는데 이 다섯 가지 부정 여러분한테 사라고 하면 여러분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오렌지색은요 650억에 팔렸어요. 스틸로 만든 거는 천억 원에 팔렸어요. 천억 원. 요게 천억 원에 팔렸다고요. 이건 뭐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우리가 신으로 생각해 안 해요. 거기 계속 문화로 노출되잖아요. 신처럼 보여요. 저게요, 천억짜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600억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저거를 보면서 천억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하락시켜버려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자기를 위로합니까? 아, 우리는 굉장히 뭐예요? 예술적인 사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 우리는 답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 창의성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문화계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계예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패션도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패션이죠. 좋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때 입고 다닐 거예요. 패션이요.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입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되는 거예요. 답은 없다. 너희가 상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따온 거예요. 패션실 가보세요 여러분. 음악부터 조명부터 옷차림부터 모든 것이 지옥의 형상을 보여줘요. 왜? 이 땅에 한 번도 없었던 거.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던 거. 기독교 문화가 아니면 뭐 어떤 문화겠어요? 적그리스의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없었던 거고 멋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입지도 않을 거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진리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게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더 이상 예쁜 게 뭔지 몰라. 예쁜 걸 예쁘다고 말 못해. 못생긴 거 못생겼다고 말을 못해. 왜? 답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면 사물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동합니까? 다음 장면 보면 포스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거야. 미인대 우승자예요. 진짜 미인대 우승자야. 왜 뽑혔어요? 트랜스젠더라서.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승자들인데 여기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미의 기준이요. 사라져요. 저 사람이 딱 나갔는데 여기 앞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저 사람 못생겼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니까.
포스터 보더니 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입이 막여져요. 답이 있었는데 답이 없어져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요 세 가지는요, 항상 반복됩니다. 프리포더니즘, 모더니즘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더니즘이 돼요. 왜? 야, 잘못된 것이 답이라고 하니까 진짜 답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종교개혁자 반대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그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야. 진짜 종교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성으로 일어나거나. 근데 요 시즌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반복된다고 해서 안 반복된다고 했어요. 반복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 뭐예요? 프리모더니즘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이 프리모더니즘이 사라지면서 진짜 답이 나오는데 진짜 답, 너가 답이 아니야 하면서 새로운 잘못된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잘못된 답이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게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무너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갈라내기 시작하잖아요. 소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소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프리모더니즘 시대에 중세 암흑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단순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CBDC가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자유가 다가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에는 프리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교황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자리를 잡는다고. 그거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더니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속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장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트랜스젠더인데 한인 스파에 들어갔어요. 왜? 내가 여자라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감성, 내 감정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인 거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종교의 끝판왕이 돼서 내 스스로 성별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끝판왕까지 가니까 어떻게 다음 장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금지해. 그것도 미국에서. 이런 프랑스와 독일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와 독일이 넘어가는 거를 68혁명 이후에 누가 배웠다고 했어요? 미국 좌파가 배웠단 말이에요. 한국 좌파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 좌파들이 그대로 이걸 가져가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미국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지금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게 뺏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알잖아요. 돈이 뺏겨요. 연준에게. 그리고 또 뭐가 뺏겨요? 문화가 뺏겨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프리 모더니즘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답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목을 점점 조여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음 세대에게.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성벽 세우고 건물 세우고 조명 세우고 수많은 신학 세우면 괜찮겠지. 다음 세대가 성벽인데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세대가 뭔지 모르는 거야. 프리모더니즘이라는 무서운 빅브러더 시스템이 오는데. 근데 그 시스템 가운데 이 사람들은요, 보세요. 문화와 교육 가운데 모더니즘이 끝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하는 시대요? 세뇌시키는 작업에 세뇌시키는 작업. 요 세뇌가 끝나고 나면요, 모더니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프리모더니즘이지만 프리모더니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평강이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라고 착각하기 시작해. 그럴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 다음 장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영상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지금 기준이에요. 미국에 있는 10대의 3분의 1은 게이 아니면 트랜스젠더라고 자기 성정별성을 밝힌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3분의 2는 반대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3분의 1은 게이면서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레즈비언인 사람들이고 3분의 2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세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되기 시작하는 뭐를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뇌 작업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일의 끝판왕이 어디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음 장면은 프랑스,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모더니즘인데 제대로 된 종교개혁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모더니즘, 자파의 모더니즘이죠. 이 모더니즘의 첫 시작이 프랑스란 말이야.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일루미나티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 거 알죠? 근데 올림픽 안에 사람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소매치기가 넘쳐나요. 소매치기만 넘쳐나냐? 아니요. 폭동이 넘쳐나요. 이게 영상 아마 안 나올 텐데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프랑스에 이번 2024년에 뽑힌 거예요. 첫 동성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냐면 34세의 총리가 2024년에 됐어요. 지지율 40%로 1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마크롱 바로 다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인 이유로 더 호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더 기뻐합니다. 이게 프랑스예요. 프랑스는요, 여러분, 이 아마 문화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프랑스 문화는요, 그냥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이에요. 왜 동물의 왕국이냐? 남자와 여자의 이런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거기는요, 그냥 결혼을 해도 남자와 여자, 여자친구 있는 걸 서로 인정해 줍니다.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만 찾아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왜 이런 문화가 들어간 줄 아세요? 문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교육과 법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인권, 잘못된 모더니즘이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야. 다음 장면 영상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네, 안 되네요. 자, 이 영상은 뭐냐면 프랑스에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프랑스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요. 나이키, 뭐 애플샵 이런 데 유리창 다 깨지고 불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난민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 난민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다 인정해주게.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은 소수자니까. 여러분 이 난민을 받아주는 가운데 지금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올림픽 중에 테러한다 그래요? 테러 안 한다 그래요? 테러한다 그래요? 누가 테러를 한다 그래요? 프랑스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난민들이 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이스라엘 운동선수들 오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테러로 협박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일어나면 신호탄처럼 중동 이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겠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협박이 있어서 지금 뉴스에서도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나라를 갖다 판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올림픽을 해도 사람들이 못 가요. 여러분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 거 뉴스 좀만 찾아보세요. 프랑스 지금 막 가게들이 다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 댓글 보면요. 프랑스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프랑스 가지 마세요. 소매치기 무조건 당합니다. 막 나라가 불타기 시작하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서 파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정치 공부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왜? 프랑스에서 누가 유학했어요? 칼막스가 유학했어요. 칼막스가. 거기서 다 배웠단 말이야. 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게 프랑스라는 나라였어요.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좌파의 산지입니다. 트랜스젠더부터 뭐 동성애 그리고 모든 좌파의 이데올로기 난민 정책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그대로 누가 따라했던 거예요? 오바마와 바이든이 따라했던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뭐라고 해요? 바이든이 뭐라고 말해요? 이민 정책을 하겠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화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고 이게 극심화되면서 바로 직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프리 이 모더니즘으로 가는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얘네는요 지금 한 예배 한 예배가요 진짜 사활을 걸고 중요한 때예요. 왜? 이때 바뀌지 않으면요 이 견고한 진이 안 깨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견고한 진을 꽉 잡고 있어.
견고한 진이 먼저 들어가면요 깨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의 뜻을 듣지 못하는 혼미하는 영이 있대잖아요. 혼미한 영이 자리 잡는 순간, 문화가 자리 잡는 순간 복음 안 들어갑니다. 진부한 걸로 느껴져요. 잘못된 걸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요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은 10대 때부터요 이 모든 제국들을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뚫어냈단 말이야. 그가 그걸 어떻게 뚫어내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다니엘은요, 요 바벨론 시대 때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이에요? 왕의 교육이에요, 왕의 교육. 어떤 왕? 세상 왕.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대로 살아라. 이 이성을 배워야 돼. 어떤 이성? 세상, 왕의 방법. 왕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 철학이 뭐예요? 철학은요, 결국엔 정치 철학이잖아요. 정치 철학은 뭐예요? 미시적 정치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반영되는 게 정치이고 철학이고 이성인데, 요 이성을 누가 가르치냐? 세상이 왕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바로왕이 뭐라고 말해? 야, 국고성을 위해 살아. 명예를 위해 살아. 권력을 위해 살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이성을 잘못 배우고 잘못된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명예심을 향해 따라가는 거야.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교육을 받고요 세뇌되기 시작해. 특별히 누구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그래서 사로잡혔던 수많은 제자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세뇌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교육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교육을 통해서. 공교육. 이 공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자빨되고 있어요. 완전히 세뇌되고 있어요. 완전히 빨갱이 사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다음 세대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이네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방금 나눴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10대 했던 다니엘이 이렇게 뚫어냅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요, 다니엘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뜻을 정했어요.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아무리 좋은 환경, 여기 다음 세대 잘 들어야 돼. 너네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부모님들이 원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자리에 있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언제 변해야 돼? 스스로 뜻을 정해야 돼. 근데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왜 정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뜻을 정하는 세대로 만드느냐? 이 뜻을 정하는 세대로 못 만들면 희망이 없다는 거야. 뜻을 정해야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온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주님 구하지 않으면 주님 역사 못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뜻을 정하는 세대가 없어. 그러니까 끌려달려. 너무 우유부단해. 주님을 왜 인생 걸지 못해? 왜 이런 세대가 일어나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쩌들어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못 이끌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전 세대가 없으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전 세대가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혼자서 이런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보면요, 다니엘은요 혼자서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혼자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자, 다니엘서 1장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지 3년 되는 해.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어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 1차 포로 때가 언제예요? 유다왕 누구? 여호야김. 605년이 언제예요? 여호와김이 3년이 되던 해예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족이었어요. 그가 기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에스겔이요, 다니엘이랑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조금 더 어립니다. 근데 다니엘보다 조금 더 나이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요, 예언을 하는데 언제 예언하냐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2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7장에 가니까 26장부터 한번 봐볼까요? 26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시작.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다니엘이 여러분 몇 대 때요? 이때가 10대 때란 말이야. 10대 때인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10대가 됐을 때가 다니엘이 언제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야김 3년 때니까 뭐 10대 초반기 때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었던 거야. 근데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어났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 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요. 그 10대 때 이 다니엘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말을 듣고 혹시 누가 바뀔지 몰라. 그래서 너는 내가 전한 이 말을 가감하래요, 가감하지 말래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대에 방영하지도 말고 사람의 눈치도 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라.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지기 시작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야. 야, 여호야김 때부터 여호야김이 1차 포로니까 1차 심판이 일어났대잖아요. 심판이 일어날 건데 왜 심판이 일어날 건지 알아?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거를 가서 정확하게 선포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선포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기 시작합니다.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때요, 모든 백성이요, 이 선지자의 회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 회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일어나냐? 8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 때문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던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나기 시작해. 그래서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거기는 모든 사람의 예레미야 포에서 예레미야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협박을 하려 그래?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감히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려 그래?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나눌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27장을 보세요. 27장에 가니까 소제목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일어나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야, 너 거짓말이야. 누가?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지금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서, 삶의 변화를 외치지 않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이려는 가운데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이 하나냐가 대판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싸우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 28장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시던 시작한 지 4년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읽었죠. 계속해서 거짓 환상을 말하기 시작해. 잘못된 말 가운데 사람들의 평강을 주기 시작해. 잘못된 소망을 주기 시작해. 지금은 어떤 시즌이에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을 막기 시작해. 이거 언제 일어났대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요,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당해요. 핍박당해요.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어떻게 해요? 핍박과 수모를 당해요. 심지어 감옥까지 갇히잖아요, 예레미야. 그 감옥까지 갇히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 안 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모습을 봤는데 누구 예언이 맞았어요? 예레미야 예언이 맞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됐어. 근데 예레미야가요, 이 말을 받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결국엔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포로로 잡혀간 자에게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29장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장. 소제목이 뭐예요?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에게 보낸 편지. 1차 포로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편지했느냐?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기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자녀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29장의 이야기. 29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그곳에 계속 있을 거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야, 너네 돌아올 거라고 거짓된 예언이 있는데 아니야. 그곳에서 살아야 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70년이 차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내가 준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요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가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에게 받은 편지예요? 예레미야에게 받은 편지. 근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주니라.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어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가 70년 동안 거기 있을 거야. 근데 그 70년 동안 있는 그 남은 자 가운데 누구를 일으킨대요? 선지자를 일으킨대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썼던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몰랐을 거예요. 뭐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뭘 알았어요? 그 중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에서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세우고 내가 지킬 것이다. 30장, 31장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요, 그에게 예언적 기도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게요? 선지자가 일어날 거고 그들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로요, 주님 앞에 예언하면서 예언적 중보하기 시작해요. 주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켜주고 그들을 통해 포로기한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누가 기도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생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다음 세대는요, 예레미야라는 이전 세대에 깨어있는 기도가 있었어요. 다음 세대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벽이 어떻게 세워질 거라는 성경 지명이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먼저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합니까? 안 타협합니까? 안 타협해요. 그 모습을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외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그 모습을 봤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경외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 경외했던 그 선지자가요,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편지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 뒤에 너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일어날 거야. 어떻게?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바의 강가에 있던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예레미야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보로기에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니까 어떤 책을 읽고 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책이 뭐예요? 10대 때 받았던 편지예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가 70년에 찬 이후에 어떻게 해요?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가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10대 때부터요, 목숨을 건 선지자를 봤어요.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벨론 시대, 바벨론. 그 모든 문화 가운데 문화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대를 다니엘이 봤어. 가장 큰 교육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 인생을 걸 언제까지? 감옥에 갇힐 때까지. 아니 포로 이 바벨론이 저대로 오는데도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그 정도로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게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 9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저번 주에 읽었지만 자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네. 이게 그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를 보고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이 70년을 차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기도합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6절까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했던 사건을 그대로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이요, 다니엘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인생이 바뀌면 어떤 누구의 인생이 바뀌어요? 고레스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 고레스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벳살살이 죽기 전에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고레스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위대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 고레스의 마음이 바뀌니까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한 사람,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눈물의 중보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눈에서 내 머리가 물이 될 정도로 애통하고 통곡했던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의 기도와 삶이요, 다니엘의 영향을 끼쳐요. 10대 다니엘에게. 그 10대 다니엘이 얼마나 그게 강력했으면 지금 80대잖아요. 80대. 이거 다니엘 8장이면. 그때까지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10대 때요, 왕의 교육을 받으라 그래요. 그때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타협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의 그때 신앙은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왜? 목숨을 걸었던 선지자의 신앙을 받기 때문에. 신앙은요, 전수되거든요. 신앙은 전이 되거든요. 그 인생을 걸었던 그 신앙과 그 눈빛과 그의 말투와 그가 주님 위에 죽고자 하는 그 결단이요, 다니엘의 마음가운데 꽂힌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의 교육을 안 받으려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말했던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죠.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죠. 그 10대부터 80대까지 다니엘은 뭐 했어요? 내가 받았던 편지, 그 말씀,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계속 읽어요. 묵상해요. 가까이 놔둬요. 그 말씀이요, 그의 눈과 귀에 임하기 시작해요. 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교육인지 아세요? 왕의 교육이에요. 세상 왕의 교육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교육이에요. 이 만왕의 왕의 교육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을 때 너희가 어떻게 왕을 교육해야 되느냐 그거를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시작. 반드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왕을 세워야 된다고 기도 찬양 들고 할 거예요. 왕을 세워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왕을 세우고 나서 왕을 교육해야 된대. 어떻게 교육하냐? 하나님이 직접 교육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대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이 교육법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개를 먼저 얘기해요.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면 병마 권력이에요. 첫 번째 권력의 눈을 돌리래요 말래요? 말래요. 권력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래요? 세상과 타협하래요? 말래요? 말래요. 힘과 권력을 내려내. 첫째, 두 번째 뭐냐?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래. 뭘 좋아할래? 여자, 성을 조심하래요. 솔로몬이 이걸 조심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셋째, 뭐라고 하니까 시작.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나 뭐를 조심해? 세 가지. 권력, 명예, 섹스.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야.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 이성이 없어서 감정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종교 철학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죄를 지어서 음란이 들어가서 권력에 눈을 멀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순간요 왕의 부르심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솔로몬이요 부국강병을 누르고 최고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려도요 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만홀히 여기기 시작해.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멀리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법을 이렇게 가르쳐요.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왕의 교육법이에요. 왕의 교육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죄가 끊어져요. 죄가 끊어질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왕의 교육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성을 높이려고 그래. 뭘 따라가는 거예요? 헬렌즘 따라가는 거야. 내 스스로 답을 정하려고 그래. 헤브라이즘을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말한 최고의 교육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가르칠 생각을 안 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야 너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걸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은요 그곳에 가서요 그 말씀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뭘 배워요? 주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목불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자거리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그의 삶과 그의 기도를 통해 메시지로 다니엘에게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신명기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10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주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 외우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들이요 이거를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라가기 시작해. 그들이 음란한 가운데 있기 시작해.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문화, 노래를 통해 어떻게 해요? 새겨넣으라는 거예요. 마음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2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시네. 여러분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주님 경외하는 법 배우면 경외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인데 뭐예요? 지식과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뭐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는 걸 배우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해 이성을 따라가고 헬레니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야. 여러분 만국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르심을 놓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않느냐. 주님이요 마지막으로 11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0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율법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래요? 내 행복을 위한 거래. 나를 위해서 주님이여 이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11장 1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마음에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뭘 준대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셔서 곡식을 주신대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신명기가 성경의 기초잖아요. 모세의 오경을 주면서부터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빠져나온 걸 넘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전 세대부터 뭘 믿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안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의 인생을 안 걸어본 거예요. 복음에 내 삶을 우린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씀 중요해, 예배 중요해, 근데 돈이 더 중요해, 권력이 더 중요해, 스펙이 더 중요해, 관계가 더 중요해. 엄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다른 걸 가르치는 거야.
헛된 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다른 이전 세대였어요. 다른 이전 세대는요 다 잘못된 걸 가르쳐, 잘못된 환상을 가르쳐. 근데 예레미야는요 말씀을 가르쳤어. 가감하지 않았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삶을 살아냈어. 그게요 최고의 교육이 돼서 다니엘 같은 세대를 만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준비하는 교회라면 이 다음 세대의 교육법을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꿉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영성이 없었던 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인생을 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과 타협했던 것. 세상의 방법, 군마를 준비해, 돈을 준비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입해. 이성을 집어넣어. 감성을 집어넣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남은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